자, 유상통 가족 여러분, 유수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1월 12일입니다. 자, 간단히 여러분들 전달해 드릴 사항들 전달해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합격자 발표가 11월 19일이니까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특히 이제 그 커트라인 언저리에 걸려 있으신 분들은 피 말리는 일주일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은 분들 합격하시기를 하여튼 저도 간절히 소망을 하고요. 이번 시험은 예측 불가의 시험이 돼버렸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사실 이전에는 이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커트라인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합격자가 나오겠다 뭐 이러한 것들 예측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 특강 오프라인 강의 강의실이라든지 뭐 임대도 하고 미리 준비를 다 해야 되는데 교재도 인쇄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도무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번 시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기존 지금까지의 시험은 뭐 예외 없이 대부분의 합격자분들이 또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이 합격을 하셨지만 또 이번 시험은 뭐 소위 아시다시피 찍기 시험이 돼버렸고 뭐 무당직 시험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몇 분이 합격자가 나올지 지금 예측조차도 불가한 상황이고 막상 19일 날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요. 이전에도 한번 언급은 해드렸지만 우리 그 합격 예측 서비스에 입력해 주신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자 최저 커트라인에서 플러스 알파 점수를 해서 최저 커트라인 합격 예상 커트라인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는데 아마도 그거보다는 조금 낮을 것이다라는 예상은 하지만 그러나 뭐 이번 시험은 뭐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기다려 보도록 하죠. 이제는 조금 안정을 좀 찾고 좀 마음 좀 잘 추스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좀 기분이 이상하고 그러신 분들 많을 텐데 천천히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일단 우리 지금까지 너무 고생했으니까 한 박자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합격자 발표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면접은 이전에도 항상 제가 계속 언급해드렸지만 마지막까지 저희 유상통이 함께 할 거니까 괜히 불필요한 거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마음만 일단 평정심을 되찾으시고 편안한 마음 그리고 항상 스마일하는 얼굴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시간 나시면 가끔 우체국 자주 가시는 것도 좋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 이제 면접 특강이 시작되면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 자 우리 수많은 유상통 합격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들 상황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 다 자세히 안내해드릴 거니까 마음 편히 한 달이면 충분해요. 무슨 면접을 몇 달 준비합니까? 한 달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그때 열심히 또 함께 달려가면 되니까 지금은 마음 편히 계시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은 아직까지 유상통 홈페이지에 오시고 계시고 물론 이번 19일 합격자 발표 때 합격을 하시면 당연히 좋은 것이겠지만 혹시라도 불합격을 하신다 하더라도 한 번 더 도전을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시험이 끝났을 때는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또 뭐 분노감도 생기고 너무 시험이 황당하게 출제가 됐으니까 여러 가지 뭐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이제 조금 마음을 추스리고 나니까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이 너무나 아깝고 다시 한번 또 그래도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가지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음 시험이 언제냐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강의 이제 수강에 대한 비용적 부담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부담이 되시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미리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렸죠. 이번 시험은 또 워낙 이상하게 또 출제됐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건 비용적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도 했고 비교도 하고 고민도 하고 계속했어요. 이제 새로운 프리패스 상품이 만들어질 건데 기존 프리패스는 수강 기간이 1년이었죠. 자 이번 프리패스는 이제 타이틀이 Don't Worry Prepass예요. Don't Worry Prepass. 걱정하지 말자. 뭐 강좌 선택 고민하지 말고 수강 기간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공부하자. 그래서 Don't Worry Be Happy. 그래서 Don't Worry Prepass라고 타이틀을 붙여봤어요. 뒤에 이미지도 그래서 바꿨잖아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맙시다. 그러면 행복해져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걱정해도 늙어요. 그러니까 Don't Worry.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이제 유상통 프리패스면은 마음 편히 준비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Don't Worry Preface라고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기본 수강 기간은 2년이고요. 만약에 2년 기간 수강 기간 내에 시험이 없을 시에는 자동으로 다음 시험일까지 무한 연장이 되는 그러한 프리패스 상품입니다. 아마 오픈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프리패스로 시작을 하시면 뭐 추가적인 비용 없이 마음 편히 여러분들 시험일까지 준비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기존에 이제 수강을 하신 분들 또는 지금 수강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죠. 지금 수강 기존 강좌를 수강 중이신 분들, 예를 들어서 프리패스를 수강하고 계신 분들만 오늘 안내를 좀 해드릴 거예요. 지금 프리패스를 수강 중이신 분들 전환을 하시면 되는데, 프리패스 이외에 패키지라든지 또는 뭐 단가 과정 묶음 패키지 뭐 이런 걸 수강하시는 분들은 지금 경우의 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강좌들도 다 다르고 또 중간에 또 휴강 기능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뭐 또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뭐 딱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좀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정확하게 결정을 하고 또 프로그램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자, 오늘은 지금 프리패스를 수강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지금 프리패스를 수강하고 계신 분들이 Don't Worry 프리패스로 전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원래 이제 이전에는 프리패스 수강 기간이 1년이었고 1년 수강 기간이 지나면 재수강으로 저희가 아마 20% 할인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20% 할인된 가격이 아마 44만 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담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하시지 않고 기본 2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내일 수강 기간이 종료되신다. 프리패스 내일 수강 기간이 종료되신다. 그러면 내일로부터 1년이 연장되는 거고요. 기본이. 그러니까 1년 수강하셨으니까 1년은 더 기본 연장되는 거고, 만약에 그 안에 시험이 없으면 시험일까지 연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환하시는 가격은 9만 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자, 9만 원 결제를 하시면 Don't Worry 프리패스로 전환이 되고, 그러면 수강 기간은 자동적으로 여러분 프리패스 수강 종료일에 플러스 1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을 더 기본 수강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1년 그 수강 기간 안에 시험이 없으면 자동으로 시험일까지 무한 연장되는 Don't Worry 프리패스 상품입니다. 자, 전환 9만 원에 전환을 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이거 전환되는 것들은 지금 저희 개발자가 휴가에서 돌아와서 지금 이제 프로그래밍 들어가서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어야 되니까 아마 저희 예상으로는 11월 25일쯤 전환할 수 있게 오픈을 할 거고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 계속 무한정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올해 12월 말까지 12월 31일까지 이벤트 한정으로 9만 원에 Don't Worry 프리패스로 전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죠? 자, Don't Worry 프리패스로 지금 당장 전환은 안 되고요. 11월 25일 날 저희가 전환 페이지가 다 만들어지면 공지 이미지와 함께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안내대로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9만 원 결제하시고 수강 기간은 여러분 프리패스 수강 종료일에서 자동 1년 연장이 되고요. 그 기간 안에 시험이 없으면 시험이 있을 때까지 무한 연장이 되는 Don't Worry 프리패스로 전환이 됩니다. 교재 같은 경우는 물론 신간이 나와서 필요한 경우는 따로 또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가급적이면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교재 구매하시지 않고 기존 교재로 수강을 하실 수 있게끔 최대한 좀 노력을 해서 편집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라도 또 변경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교재가 필요하시면 교재는 따로 또 구매를 하셔야 되겠죠. 우금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변경돼서 새로운 자료가 발표된다. 시험 발표되고 그러면 그때 가서 구매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교재비 포함은 아니니까 나중에 필요하신 교재는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프리패스 수강하신 분들은 뭐 간단하죠.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11월 25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날 저희가 이제 오픈하면 오픈 페이지에서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원래 그 재수강 결제를 하시면 44만 원인데 9만 원으로 연장되시면 35만 원을 여러분들 세이브 하시는 거니까 큰 부담은 되시지 않을 것이다. 그럼 9만 원 결제하신 걸로 다음 시험까지 마음 놓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니까 큰 부담 없이 비용적 부담 없이 다음 시험 준비하실 분들은 준비하실 수 있겠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선물이니까 예, 많이들 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1, 2 내역을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워낙에 경우의 수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바로 주시면 상담하기가 어려워요. 가급적이면 학습지원센터의 1:1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내역들을 저희가 아마 조회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문의는 게시판을 통해서 해주실 것을 여러분들께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패키지나 또는 단과 과정을 수강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곧 자세한 몇 가지 굵직굵직한 것들 내용 정해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마 12월쯤에 여러분들 전환하시거나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조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경우가 다양해서 저희도 지금 너무 머리가 아파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교재나 강좌는 이전에 안내해드렸듯이 교재 편집을 진행하고 있고요. 새로운 강좌는 12월 중으로 이제 촬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강좌를 다 새롭게 제작할 생각이에요. 컴퓨터 일반은. 그래서 정규 1원부터 해서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 천재까지 전체 강좌를 기출해설 강좌 다 포함해서 다 새롭게 제작할 예정입니다. 굳은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강좌로 여러분들 인사를 드릴 생각이니까 새로 공부하실 분들은 또 성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자, 저희 유상통 카페가 오픈이 됐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또 가입도 해주시고 글도 남겨주시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자유롭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뭐 어떠한 제한 없습니다. 자유롭게 여러분들 토론하시고 정보 공유하실 수 있는 공유의 장이고요. 뭐 심한 논란을 막 뭐 이렇게 일으킨다거나 인신공격을 한다거나 좀 어떤 욕설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경우는 저희가 혹시라도 제재를 할 수 있지만 가급적 그런 거 없이 여러분들 자유로운 공간이 되게끔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생각 있으시면 함께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단과 과정 또는 패키지 과정 수강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지금은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문의 주셔도 어떻게 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경우의 수가 다양해요. 저희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을 잡고 결정을 하고서 그때 이후에 문의를 주셔야만 상담하시는 분들도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가 곧 결정이 되면 다시 여러분들께 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필기 합격하실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면접 준비는 뭐 따로 막 일부러 막 하실 필요 없어요. 마지막까지 저희 유상통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웃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시간 나실 때 우체국 자주 들리셔서 우체국 상품이나 이런 것들 팜플렛 많으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오셔서 미리 좀 많이 봐두시고 봉사활동 다녀오실 수 있으면 봉사활동도 다녀오시고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그 면접 강의실에서 제가 여러분들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 자, 우리 수많은 합격자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생생한 경험담, 노하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좀 합격하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며칠입니까? 7일인 며칠이에요. 왜 날짜가 안 납니까? 이번 주 15일이네요. 자, 15일에는 저희가 전 직원 워크샵이 있어요. 그동안 좀 1년 동안 고생들 했기 때문에 하루 좀 쉬었다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아마 전화 상담은 안 될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15일. 여러분들 양해 말씀드리고요. 자, 가서 또 좋은 또 직원들 또 소통도 하고 화합도 하고 해서 다음 또 더 많은 더 좋은 콘텐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해드릴 내용은 뭐 다 전해드린 것 같아요. 자, 이번 주가 아니죠. 19일 날 합격자 발표 때 많은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다음 내용들 결정되면 또 영상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잠깐 쉬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한 발자국 좀 떨어져서 볼 필요도 있어요. 그 안에서 막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생각이 잘 안 나지만 한 발자국 떨어져서 멀리서 보면 또 다른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마음의 여유를 찾아야 그게 보일 수 있어요. 일단 너무 급하게 새로운 목표를 잡는다거나 너무 급하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지 마시고 잠깐 쉬어가는 걸로 물론 뭐 여러분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다를 수 있겠으나 그러나 마음적으로라도 잠깐이라도 안정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갈지 결정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요새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